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발 이 질병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년 이후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바로 치매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암도 아닌 치매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까닭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거나 버림을 받을까봐 라는 이유랍니다.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질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 타인이 되어 쓸쓸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72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한 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12분마다 한 명씩, 1시간마다 5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원인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나뉘는데, 치매 환자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술, 담배와 같은 뇌혈관의 해로운 환경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대 후반이나 70대에 들어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치매 싹은 이미 40, 50대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더구나 치매 발생에는 성격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정도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랄맞은 성격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화투치고 무언가를 외우고 기억해내는 운동을 해봐야 말짱 꽝입니다. 어떤 성격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 유형인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치매는 2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는데, 처음 15년은 의사와 가족은 물론이고 당사자까지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면 아래 잠복해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40, 50대부터 치매 예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치매 예방법으로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을 하거나 좌우 균형 운동과 함께 뇌 자극을 위해 손을 많이 사용하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격 관리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치매 발병 요인을 개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 의대 노인 의학 전문의 안토니오 테라치아노 박사팀은 평균 63세의 노인 2046명을 대상으로 36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와 함께 성격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성격 검사는 신경성,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등이 다섯 가지 성격을 평가하고 성격 변화가 치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실험 결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신경질적이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성실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 습득에 열려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뇌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쓰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뇌의 가소성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에 약하고 게으른 성격의 소유자는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은 성격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향이 되겠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은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에서도 단절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는 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매 싹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일본의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정리한 치매 잘 걸리는 남녀 성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매 잘 걸리는 남자의 성격 4위, 끼 싫어하고 고집이 세다. 운동 경기에서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한다면이야 그것은 아주 건강한 승부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자존심 내세우고 지기 싫어서 뻔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남자 성격 3위.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인생관, 자신이 살아온 인생만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유형의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남자 성격 2위. 꼼꼼하고 불의를 참지 못한다. 매사에 완벽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덜렁대는 성격보다 꼼꼼한 성격이 뭐 사고도 덜 치겠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남의 실수에 너그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죠. 너는 왜 나같이 못해? 응, 꼼꼼하게 보고 또 보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런 배우자와 사는 분은 아주 죽어납니다. 잔소리에 참견에.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도 뭐 커다란 역사적 대의를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그 눈꼴 신 것을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나온 그 대바리 아빠 이순재를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야, 이순재 이때 많이 젊었었네요. 치매 잘 걸리는 남자 성격 1위. 매사 진지하고 직장과 일이 먼저라 생각한다. 엄숙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영상에도 가끔 제 아내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웃고 장난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마다 뭐 지방방송 꺼라 왜 방송에서 장난을 치느냐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게 진지해야 하고 엄숙해야 이분들에게는 좋은 영상이라 느끼시나 봅니다. 아, 전 엄숙주의 정말 싫어합니다. 미워요, 엄숙주의. 가족과 가정보다 직장과 일이 우선인 사람. 그런 만큼 가족들과 교류가 없는 사람이겠죠. 제일 친밀해야 하는 그 인간관계가 느슨하게 멀어져 있으니까 고립될 수밖에요. 자, 이번에는 어떤 여성분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4위.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수줍음이 많은 분들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런 여성분들이 계시나요? 요즘 다들 활발하신 거 아닌가요?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3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자신의 주관 없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좋은 척 하는 분들 계십니다.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탈이죠.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2위. 별것 아닌 것으로 고민한다. 걱정거리를 이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이 항상 복잡할 수밖에요. 이런 분들이 또 결정을 내려야 할 실점에 결정을 못 내리고 좌고우면하면서 우왕좌왕하죠. 아마 걱정이 너무 많아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1위. 순종적이고 온순하다. 겉으로야 언제나 차분하고 말수 적고 안정되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안으로는 썩어 뭉그러지는 유형의 분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언제나 희생과 강요만 당하고 살아왔겠죠. 여자, 남자 성격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디 성격이라는 것이 딱히 성별로 자를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 남자, 여자 구분 말고 말씀드린 여덟 가지 성격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융통성 있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결국 치매 예방에도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 오늘도 많이 웃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빌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